그럼 일주일 동안이라 버티라고? 왜 이렇게 보채? 어린아이도 아니고. 어서 와요, 철호 오빠. 어서 와요. 어서 와요. 현성이 친구라고 들었는데. 집사람 소개로 최근에 알게 된 친구예요. 내 아들은 날 못 버려. 너 따위가 우리 모자지간의 연을 끊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니? 난 이 집 맏며느리가 될 거고 내 모든 걸 걸고 이 집안을 지킬 거야. 현준 씨랑 그 단서 못 찾아낼 것 같아? 찾아낼 거야. 찾아내서 당신의 살인자의 아내로 만들어줄 거야.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. 그 얘기 아직 현준이한테 안 했지? 이따 들어오면 하려고요. 하지 마라 그 얘기. 아직은 그 누구의 말도 들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다는 뜻입니다. 해당이는 갤러리 쪽 일 배워볼래? 갤러리 쪽 일이요? 무슨 생각이실까? 상상도 못한 일이네. 전 생각 없습니다. 뭔가 숨길 만한 장소가 어딘지 힌트가 될 만한 말을 들은 적 없어요?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단서를 숨기셨을 만한 장소를 생각해내요. 결혼 용납 못합니다. 지금 장난해?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집은 경수한테 다 넘어갑니다.